그러니까 남들한테 크론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었어요.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싫었었던 거예요. 과거에 정말 아팠던 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인 것 같았거든요. 감정을 구체화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. 인생에 그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같은 맥락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.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 하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적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다시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내 인생에 접목을 하면 이 PDS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경영을 해간다면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중학생 때 크론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을 받았어요. 그게 입, 식도, 위, 소장, 대장. 식도기관 전체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, 그게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불치병이에요. 조금 어린 나이에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, 사실 병을 얻기 전에 되게 당연했던 일상들이 있었잖아요. 뭐 그냥 친구들이 급식 먹고 매점 달려가서 빵이나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그냥 일상이었는데,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일상이 안 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 세상에서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어릴 때잘 깨달은 것 같아요. 좋은 경험이었고. 그래서 저는 항상 1순위는 건강으로 잡고, 네, 그 식단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,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, 지금 많이 나아지셨네요.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습니다.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몸무게가 한 46kg, 7kg 정도까지 빠졌었고, 팔도 이렇게 팔꿈치만 툭 튀어나온, 네, 그런. 지금도 마르셨는데 훨씬 더. 네,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찔겁니다. 네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1순위는 건강해서 바뀐 적이 없고요. 네, 두 번째는 글을 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막 호불호가 엄청 명확한 사람은 아닌데, 그래도 가장 제가 오래 좋아했던 게 독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에 대한 되게 애착이 많고, 그만큼 열심히 읽었던 것들을 좀 생각해내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싶고, 그런 것 때문에 좀 책을 써보고 싶기도 하고,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근차근 글을 써보려는 목적에서 2순위는 독서랑 글. 로 잡고 있고요. 3순위는 제가 전공이 이제 그쪽 프로그래밍 쪽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쪽 업무 스킬이 좀 많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아, 그 퓨처 셀프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? 퓨처 셀프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개념이 아니면 사실 그냥 흘러가는 대로?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모르면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고, 네.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고, 또 이제 그걸 다시 반성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퓨처 셀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어떤 퓨처 셀프에는 투자를 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퓨처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크론병 진단 받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이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받아야 됐었어요. 네, 그 약이 다행히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살 수는 있었는데 대학생 때 제가 뭔가를 먹고 배가 좀 아프면
극도로 좀 불안해지고, 이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막 뭘 같이 먹어야 되는데, 나 이거 못 먹어, 저거 못 먹어 하는 거를 좀 말하기가 싫어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됐었어요. 그런 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느꼈었고, 그래서 대학교 때 좀 그 무료로 심리 상담해주는 상담 센터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갔었는데,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, 그 중요하게 배웠던 한 가지가 바로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이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는,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런 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었어요. 근데 그 이유를 심리 상담하면서 좀 자세히 적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,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싫었었던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저를 공감해주는 눈빛이었겠지만,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거에 정말 아팠던 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인 것 같았거든요. 감정을 구체화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, 인생에 그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같은 맥락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내가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사실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그런 게 참 많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적고 내 하루를 잘 기록하고 관찰하고 피드백 해본다면, 이제 생각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,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뭐 많은 불안감들도 좀 사라지고, 조금 이제 뿌듯한 감정이 들면서 성장하고 좀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전에 다이어리를 썼을 때는 사실 하루에 어떤 특별한 순간들만 기록을 하게 되었고, 그 전에 이제 일기 형태의 다이어리는 내가 하루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해주지만,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해주진 않거든요. 네, PDS는 플랜하고 두를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거고 어떻게 보냈는지를 적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, 또 C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앞으로 어떻게 보내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니까, 그 전에 다이어리를 썼을 때는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오늘 저거 했다 정도만 썼지만, PDS는 하루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1순위에는 얼마나 투자했고 2순위에는 얼마나 투자했고 3순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,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 균형도 잡을 수 있고 더 개선된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Thank you.